최근에 중환 씨 만났죠? 네. 왜 만났어요? 왜 만났냐고요? 진짜 몰라서 묻는 거예요? 결혼한 남자가 전 여친을 왜 만났겠어요? 아내가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찾는 거죠. 뭐? 아, 뭐 실제로 보니까 이해는 되네. 야, 저 여자 진짜. 저희 진짜 잘 어울렸어요. 사람들이 선남 선녀다 보다 하도 떠들어서 귀찮을 만큼. 어머. 오랜만에 봤을 때도 참 좋았는데. 중환 씨 침대에서는 어머. 나 자상하잖아요. 정말 잤다고요? 마음대로 생각해요. 놀리고 앉았네. 와, 미쳤구나. 야, 저 여자 아직 미쳤구나. 아이고, 진짜 정말로 상종을 하면 아는 말이에요. 딱 1일만에 미쳤나? 정말 저분 선을 많이 넘으셨어요. 예. 참다. 다행히도 애들을 재웠잖아요. 여러분 다 애들 재웠죠, 시청자 여러분들? 좀 속 시원하게 욕 좀 할게요, 대신으로. 후련하네요, 저는 후련하네요, 욕하니까. 아니, 그러면 변호사님, 요즘은 저런 언어도 폭력으로? 지금 주변 사람들이 있으니까요. 모욕죄 해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옆에 사람들이 있으니까. 네. 사람들 없으면? 사람들이 없으면 이제 전파 가능성이라고 해서 이제 그 요건이 성립이 안 돼서 그때는 안 돼. 이렇게 단둘이 귓속말 한다든지 뭐 이런 거는 성립이 안 돼요. 귓속말로 막 욕하고 가는 사람 있잖아요.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? 할 수 없어요. 네. 근데 이 상황을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. 어떻게? 만약에 저 아내분이 이제 장영란 씨 캐릭터다. 바로 귀에다 대고. 아이고. 그 이제 순식간에 하니까 아무것도 안 남잖아요. 억울해하지 마요. 양심적으로 그 몸으로 하고 여자로 봐주길 바라는 건 너무 욕심 아닌가? 그 얘기 듣는데 정말 딱 죽고 싶더라. 당장이라도 다 버리고 살아서 버리고 싶었다. 그치. 아니야. 그거 거짓말이야.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. 내가 걔를 만난 건 만났어요? 오랜만이다. 아이에겐 지훈이한테 들었어. 힘들었겠다. 그래서 말인데 수진아. 어? 이제 연락 그만했으면 좋겠다. 이 말하려고 나왔어. 갈게. 그걸 나보고 믿으라고! 정말이야. 안 믿지, 이제는. 정말. 그 이후로 다시 연락한 적 없잖아. 그럼 혼인신고는 왜 안 했는데? 그 여자 때문에 청약 핑계대면서 안 한 거잖아. 그건 아닌 것 같은데. 그 여자 돌아오면 나 정리하려고. 아니야. 내가 그랬으면 그렇게 당첨되고 그 처음 놓고 그랬겠어? 그치. 그쵸. 희연아. 나 한 번만 믿어줘. 시작은 잘못됐어도 너에 대한 마음은 진심이었어. 월급이 나는데? 너 평생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랑 살 거야? 아우, 진짜. 근데 나 지금 좋아. 뭐? 처음엔 그런 마음이었지만 니네도 봤잖아. 나한테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 얼마나 잘하는지. 내가 어디 가서 이런 사랑 받을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.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희연이랑 있으면 아무 생각도 들지 않을 만큼 편해. 행동 하나하나가 고맙고 사랑스럽고